그러면 이제 그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그 엔트리의 인공지능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난번에 그 저희가 이제 강의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저기 뭐죠? 이솝에 이제 그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는데 그 이후에 엔트리의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새로 추가되면서 새로 들어간 기능들을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용어 설명도 이제 해드릴 텐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제가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축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인공지능 교육을 할때뭐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뭐 사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그 엔터에 이제 이렇게 쭉 꾹꾹 누르다 보면 뭔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수업할 때는 별로 이제 뭐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학생들이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선생님 이게 뭐예요? 뭐 물어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용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뭐 수식도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혹시 이제 또 평소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모르면 안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인공지능 기능 추가된 거, 엔트리에 추가된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공지능 그 추가된 기능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분류 숫자,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뭔가 분류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엔트리에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추가됐죠. 요 그중에서 첫 번째 거. 분류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미지 분류 이런 거와 관련된 거겠죠. 이거 다 분류네요. 다 분류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카메라 이미지를 넣어준 거고 이건 텍스트를 넣었고 이거는 소리를 넣었다면 이번에는 숫자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차이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게 데이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분류할 데이터가. 그래서 엔트리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테이블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인데, 각각 두 개의 이그젠플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강의 자료에. 첫 번째 거는 이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그냥 설명만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뭐 같은 내용이니까 첫 번째 거 요거 따라서 엔트리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을 한 다음에 해놓고 그다음 테이블 이렇게 블록이 클릭을 하셔가지고 테이블 추가하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중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요 분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가 쭉 봤는데 별로 없어요. 분류와 관련된 게 이제 이 푸껏 데이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걸 클릭을 하시고 추가 하시면 이렇게 테이블에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럼 일단 그냥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조금 더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를 잘 관찰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가 대충 한번 봅시다. 일단은 번호는 뭐별 의미가 없고요. 그냥 꽃받침 길이 너비 그리고 꽃잎의 길이 너비. 요 붓꽃이라는 게 이제 식물이죠. 그리고 식물의 품종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붓꽃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세 가지 품종이 있고요. 세토사, 월시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 품종마다 요 예를 들면 꽃받침 잘 안 보이는데 꽃받침의 길이가 있고 너비가 있겠죠. 그리고 꽃잎의 길이하고 너비가 있겠죠. 이걸 다 이제 측정을 했겠죠. 자를 가지고 다 길이를 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쭉 축적한 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꽃은 꽃잎의 길이가 5점에 너비가 3.5, 꽃잎의 길이가 1.4, 0.2 너비가, 그게 이제 세토사라는 품종의 꽃이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요 클래스를, 요 꽃들을, 품종을, 세 가지 품종을 구분을 해보자. 분류를 해보자. 그런 내용이죠. 여기 이제 학생들한테 잘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식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라고 예시를 들 수도 있겠죠. 사과하고 바나나를 구분을 한다. 여기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가 여기 길이를 폭이라고 적어 놓긴 하는데 뭐가 길이고 뭐가 폭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가 가장 먼 걸 길이라고 하고 거리가 가장 짧은 걸 폭이라고 했을 때 거리가 가장 먼걸 길이 그리고 거리가 가장 짧은 걸 폭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쭉 측정을 하면 되겠죠. 자를 대고 막 측정을 했다. 사과 측정을 쫙 하고 사과 한 100개 정도 바나나도 한 100개 정도 쭉 길을 잴 수 있겠죠. 뭐 색깔은 제가 뭐 색깔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숫자여야 돼요. 숫자 데이터. 색깔에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색깔을 표시하는 숫자로 표현하는 것 중에 뭐 RGB 성분을 빨간색 정도는 얼마나 되고 초록색 정도, 파란색 정도 RGB로 적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색깔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채도 그런 게 적어도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하는 이제 사과냐 바나나로 구분하겠다. 뭐 이런 내용하고 사실 앞에 있는 내용 사실 같은 거죠. 보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구분하겠다라는 거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구분하겠다라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붓꽃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해볼 텐데. 자, 일단 뭐 차트로도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 세 가지 품종이 요 가로축이 꽃받침의 길이고 세로축이 꽃받침의 너비라고 되어 있고요. 요게 품종이 이제 여기에 파란색 동그라미, 그다음에 뭐죠? 빨간색 사각형, 그다음에 약간 파스름한 다이아몬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점 찍혀 있죠. 요걸 갖다가 선을 그어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한번 차트만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구나 정도만 보고요. 그냥 테이블을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서 모델 학습하기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분류 숫자를 해보면 되겠죠. 학습하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불러온 그 테이블이 아까 불러온 테이블이 여기 있는데 테이블 이름이 복권 예시되어 있었죠. 테이블 이름 선택하고요. 그럼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번호,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꽃잎 길이, 너비 이렇게 있었죠. 그런 것들 쭉다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품종이 하나 더 있는데 품종은 왜 표시가 안 되느냐? 여기 표시되는 것들은 다 숫자로 된 데이터들만 표시되는 거예요. 품종은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안 나타난 거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 뭐 핵심 속성이 있고 클래스 속성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썼을까 싶은데 뭐꼭 틀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불어는 데이터를 호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테이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요 칼럼들을 이제 속성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애트리뷰트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그리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또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들은 요 새로 칼럼을 이제 필드라 그러고요. 가로 요 하나하나를 레코드라 그러는데 그건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은 것 같고 그다음에 패턴인식 하는 뭐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통 이런 속성이라고 안 하고 이걸 요그 제일 마지막 걸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요 데이터들을 숫자 데이터들을 이제 보통 특징이라 그러고
제일 마지막 거는 이제 요 글자 세토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클래스 레이블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영역, 연구하는 영역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엔트리 처음에 이제 요 인공지능 그 기획을 할때어뭐 용어가 똑같은 걸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용어 자체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걸 행이라고 하고 열이라고 하고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건 행하고 열이다 해서 행하고 열로 부르기로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여기 갑자기 또그 약속을 깨뜨리고 속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통일성이 조금 떨어지네요.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속성, 핵심 속성은 어떤 의미냐면, 요게 이제 다 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칼럼들이.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중요한 몇 개만 뽑아서 사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핵심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최대 3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클래스 속성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클래스 레이블에 해당되는 칼럼, 그걸 이제 클래스 속성이라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속성을 우리가 지금은 여기 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제끼고, 꽃받침 길이, 너비, 꽃잎 길이, 너비 네 가지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쫙 옮기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부터 세 개를 이제 선택을 해본 거고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클래스 속성은 클릭하시면 이제 품종이 있겠죠.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하면 테이블에 있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요 칼럼 세 개를 가지고 요 품종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분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학습을 하겠죠. 열심히 학습을 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사실 이게 붓꽂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될지 감이 없죠. 한 번도 측정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컨닝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테이블로 다시 돌아가서 가서 보니까 대충 센토사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제 실제 데이터가 뭐 4.8, 첫 번째 세 개를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4.8, 3, 1.4 이 정도 되는데, 그럼 요걸 대입했을 때 센토사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입력하려고 했더니 이게 버그인 것 같은데 소호점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엔트리한테 아직도 안 고쳤네요. 어쨌든 비슷하게 그냥 대충 531로 입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입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 세토사라고 이렇게 판별이 됐죠. 분류가 됐죠. 그래서 요런 데이터는 새로운 꽃이 들어왔는데, 그 꽃의 뭐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꽃잎의 길이를 자로 측정을 해서 여기 이제 입력을 했고, 그러면 그게 무슨 꽃이냐? 얘는 세토사라고 대답을 한 거죠. 뭐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다른 데이터를 또뭐 아무거나, 요번에는 뭐 벌시컬러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를 또 대충 하나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입력을 해보고, 그게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테스트 한 100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100개 중에 몇 개를 맞췄느냐. 그런 걸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핵심 속성을 앞에서부터 그냥 세 개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이제 네개 중에 어떤 세 개를 선택할 거냐를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실제 이제 그 결과가, 내가 테스트 결과가 얼마나 잘 맞추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자, 그래서 적용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블록들이 나올 거고요. 블록들이 있는데, 뭐 모델 다시 뭐 학습하기는 아까 학습된 모델이 있을 거고, 그걸 다시 학습시키는 거고, 학습되었는가 학습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모델 보이기 감축이는 여기 네모 박스, 요게 이제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것이 뭔지 모르니까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아까 요 앞에서 요 입력했던 것처럼, 요세 개를 입력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나면 요 분류 결과가 나오겠죠. 뭐 세토사냐 아니야, 벌시컬러냐 뭐 그런 분류 결과가 나오겠죠. 요 레이블이. 그다음 요것도 나중에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 거 요거는 이제 요거 비슷하죠. 분류 결과가 세토사냐 뭐 벌시컬러냐 뭐
하여튼 그 true false로 반환하는 그런 블록이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요거 요거는 대충 아시겠죠? 어떤 건지. 남은 게 이제 요거. 이것을 몇 개로 바꾸기. 그다음에 뭐 실내도 요런 건데 뒤에서 뽑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대충 아까 입력한 대로 테이블에 입력한 것처럼 아까 어떻게 했죠? 531을 입력했잖아요. 아까 531을 입력했더니만 셋도사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531을 입력해서 분류 결과를 말하기로 하니까 여기 셋도사라고 나왔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냐면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서 어렵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매스 게임을 한다고 싶다. 요새 또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굉장히 스케치북 크기에 색깔 종이를 들고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걸 했는데 요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학생 한 명이 선생님 말안 듣고 자기가 무슨 색깔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주위에 있는 애들을 보면 되는 거죠. 주위에 있는 애들이 무슨 색깔을 들고 있는지 딱 눈치를 보고 자기도 똑같이 들면 되겠죠. 그래서 주위에는 예를 들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다, 일곱, 여덟. 여덟, 주위에는 여덟 명. 예, 색깔을 보고 다들 파란색을 들었네? 나도 파란색. 그다음에 얘도 선생님 말안 듣고 자기가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위에 한 여덟 명 정도를 이렇게 보니까 빨간색이 6개가 있고 파란색이 2개가 있다.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빨간색 하면 되죠. 많은 거. 그래서 빨간색. 이게 이제 이 알고리즘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위에 있는 그냥 8개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8개, 가장 가까운 8명의 요 클래스 레이블, 빨간, 파랑, 여기 클래스 레이블이죠. 그걸 보고 더 많은 것, 빨간색이 더 많으니까 나는 빨간색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가장 가까운 K개, K는 숫자죠. 8개 혹은 3개, 가장 가까운 K개를 보고 가장 많은 클래스 레이블을 택하는 거예요. 가장 가깝다는 의미는 거리가, 거리가 가장 가까운 K개. 요 K가 요 K예요. K 최근접 이웃. 어떤 알고리즘인지 알겠죠? 간단하죠? 뭐,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할수 있겠죠? 요런 알고리즘이에요. 요런 알고리즘을 사용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 입력하는 파라미터 중 이웃의 개수가 있죠. 요게 K예요, 여기서. 몇 명, 주위에 가장 가까운 몇 명을 볼 거냐? 여기서는 10명을 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웃 개수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실제로 이웃 개수가 사용되는 블록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거하고 요거 좀 달라요. 요 블록은 뭐냐면, 이웃을 10개로 바꾸기. 요 블록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이웃의 개수 파라미터를 10개로 입력을 했는데 요걸 세팅하는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K를 얼마로 하겠다. 그런 블록이고요. 요거는 달라요. 요 이웃의 개수라는 거는 요 이웃의 개수하고 다른 거고요. 얘는 뭐냐면 10개로 했잖아요. 10명을 보겠다. 10명을 봤더니만 세토사가 7명이었고 벌시컬러가 두 명, 벌직디카가 한 명이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7명이고 여기가 두 명이고 여기가 한 명이었다. 10명 중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웃의 개수는 그 7, 2, 1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10명이 있는데 주위에 10명 중에서 세토사는 7, 이웃의 개수가 7. 그다음에 얘는 2, 얘는 1. 뭐 그런 의미예요. 몇 개가 있느냐.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추출력을 해봤어요. 자, 이제 요 블록은 다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아까 속성이 4개가 있었고요. 이렇게 피처, 특징이 4개가 있었고, 꽃밭
팀의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 네 가지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는 게 분류가 더잘될 거냐 하는 게 이제 있는데, 대충 우리가 데이터를 열심히 관찰해야 된다 그랬죠. 뭔가를 분류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또 축이 있고요. 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이렇게 축이 두 개가 있는데, 가로축, 세로축이 있는데, 요 축과 수직되는 방 직선을 여기 껐을 때 좌우로 이렇게 요 점들이 잘 분류가 되느냐. 얘는 보면 일단 요렇게 한번 쪼개봤다. 요 좌우 위아래를 보면 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다 위에 있는 것 같고 한 개가 밖에 있네요. 그리고 근데 빨간색 네모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분류가 잘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예를 들면 꽃잎의 길이하고 꽃잎의 너비로 한번 해보자. 요 가로축이 꽃잎의 길이, 세로축이 꽃잎의 너비. 요 경우는 보면 이렇게 딱 쪼개면 여기 완전 분류가 되는데, 얘는 완전히 분류가 됐죠. 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아래로 다이아몬드하고 네모가 사각형이 어느 정도 분류가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데이터를 잘 관찰해 보면 어떤 특징을 사용했을 때더 분류가 잘 되는지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너비를 사용했더니만 분류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네개 중에서 아까 이렇게 끌어다 놨는데, 꽃잎의 길이하고 꽃잎의 너비 두 개만 이렇게 갖다 놓고 했을 때 뭔가 결과가 더잘 나올 것 같다. 꼭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굳이 이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이런 건좀 어렵더라도. 은재야, 엄마가 그 구글 캘린더 만들어서 올린 거 봤어? 음소거를.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제 의도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냐면, 데이터를 잘 관찰하자. 우리의 목표는 데이터를 잘 관찰하자. 인공지능 수업에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데이터를 잘 관찰하자예요. 인공지능 여러 기법들을 익히는 건 중요하지 않네요. 데이터를 잘 관찰하자.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잘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더 결과가 잘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은 건데, 요거는 손들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그냥 재미삼아서. 데이터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손들었냐 내렸냐 요걸 한번 구분해 보자 이거죠. 똑같이 이제 데이터를 필요하니까 테이블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테이블 블록을 누르고 테이블 추가하기, 이번에 새로 만들기를 했어요. 새로 만들기. 그래서 테이블 이름은 이제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손들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칼럼들, 여기 속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는 그 이름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왼팔, 그냥 왼팔이라고 했고요. 왼팔 들었다 내렸다 할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분류하는 클래스, 에 해당되는 클래스 레이블들을 쭉 적을 텐데, 이건 자세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엔트리에 약간의 어떤 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비지 데이터가 하나가 필요해요. 아무건 이건 사용되지 아무 쓰레기 값이에요. 아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아무렇게나. 어차피 안쓸 거니까. 가비지 데이터를 하나를 입력해 놓고요. 요게 나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아무거나 입력하고, 그 다음 저장한 다음에 닫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전 모듈 학습하기로 들어가서 분류 숫자.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은 아까 손들기였죠. 손들기, 손들기. 그리고 핵심 속성은 아까 왼팔하고 자세가 있었는데, 왼팔을 넣고 자세, 클래스 속성, 요게 이제 클래스 레이블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세. 이렇게 선택했어요. 왼팔은 요 데이터고, 자세는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이제 클래스, 두 가지 클래스로 분류를 할 거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델 학습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얘가 아까 그 가비지 데이터를 우리가 하나 넣어놨잖아요. 여기 없으면 학습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본 모델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데이터 하나 가비지로 들어가 있어서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면 학습하기가 되고 그 모델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적용하기. 모델 학습하고 나서 적용하기 하면 모델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추가를 하고 학습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다시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비디오 간지 추가를 하시고 자 코드를 설명드리면 일단 비디오 화면 뭐 카메라 영상을 보이도록 하고 그냥 사람을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 왼팔, 오른팔, 뭐 팔꿈치, 손목 뭐 이런 거 위치 좌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식하기 시작하기. 그다음 인식된 사람 보이고 화면에 이제 우리가 손을 잘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그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한 거예요. 바로 시작하면 좀 그러니까 1초 좀 사람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1초 정도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때 뭐 하느냐 하면 자 아까 테이블에 하나 그 로 행을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추가된 행에 그 보면 칼럼이 이제 열이 왼팔하고 자세 두 가지가 있었죠. 왼팔에는 욕값을 입력하고 자세에는 욕값을 입력할 거예요. 왼팔에는 뭘 입력하냐 하면 왼쪽 손목의 Y좌표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을 기준으로 차이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 손목의 Y좌표 빼기 목의 Y좌표 요 데이터를 대입을 한 거예요. 입력을 한 거예요. 왼팔이라는 칸에 그럼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 자세에는 내렸음 그 다음에 요게 행의 개수 몇 개의 행이 입력됐는지 행의 개수를 계속 프린트 하도록 했고요. 요게 빙글빙글 돌아가겠죠.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가 계속 돌아가겠죠. 그러면 자 다시 데이터 수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렸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보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그럼 넘어갔죠. 1초 있다가 그때부터 녹화하기 시작해가지고 쭉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요. 손을 내리고 있는 자세여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키보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넘어가죠. 또다시 1초 기다리기. 여기 똑같아요.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되고 대신에 레이블만 클래스 레이블만 올렸음으로 바꾸면 되겠죠. 또 올렸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실행하고 스페이스 키 누르면 이제 차렷 자세로 이렇게 쭉 한 뭐 100개 정도 기록되도록 놔둔 다음에 100개 정도 됐으면 스페이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자세를 이제 손들기 왼팔을 들기로 계속 이렇게 또 녹화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도 한 100개 정도 모였다 치면 또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요 테이블에 쌓여 있는 요 2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키고 학습이 끝나면 학습이 되었는 것까지 기다리기. 그래 학습이 끝나면 그 다음 계속 반복하면서 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 올렸음이냐 내렸음이냐. 그럼 여기 넘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에 우리가 팔을 올리면 말하기 올렸음으로 나올 거고 팔을 내리면 내렸음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블록을 가지고 데이터 수집하고 학습시키고 결과 테스트하고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어요. 단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든 테이블은 손들기라는 테이블이었어요. 손들기라는 우리가 처음에 손들기라는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여기 손들기 그런데 이렇게 모델을 학습하면 엔트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손들기라는 테이블이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있었죠. 요거 있었는데 학습하기를 하면 그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름이 바뀌어요. 손들기 학습 완료라는 테이블을 새로 만들고 여기 모델 학습하기를 하면 그러니까 손들기 테이블이 아니고 손들기 학습 완료 테이블을 학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손들기라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키면 안 되고 손들기 학습 완료라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켜야지만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 클릭하시면 테이블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손들기하고 손들기 학습 완료 두 개가 나올 텐데 손들기는 원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건 변화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얘가 작업하는 게 손들기 학습 완료라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 완료가 붙어 있는 그 테이블을 선택하셔서 학습을 시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블록을 가지고 한번 데이터 수집하고 학습하고 테스트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원래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데 그걸 좀더 하기 위해서 블록을 한번 해본 것 뿐이에요. 이걸 잘 응용을 하면 우리가 선생님이 학습할 때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손들었나 내렸나 자동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몇 명이 손들었나 그런 걸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동으로. 자, 이번에 두 번째 예측 숫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측 숫자가 여기 있는데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테이블에 하나 불러옵시다. 테이블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배추 생산량. 제가 아는 그 모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배추 생산량. 오늘 한번 해봤어요. 테이블에 불러오니까 뭐 연도, 뭐 시도별 면적하고 생산량이 있는데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 내가 이제 밭을 사서 배추를 키우려고 하는데 내가 면적이 얼마 정도 되면 내가 돈을 주고 면적 얼마를 샀을 때 내가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기존의 데이터를 이렇게 있죠. 그래서 플러스로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점을 찍게 가로가 뭐죠? 면적, 세로축이 생산량. 당연히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생산량은 많아질 텐데, 이런 관계가 있더라. 기존의 데이터를 보니까 대충 이런 경향이 있네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내가 5천 헥타르, 여기 헥타르라고 우리나라에서 헥타르라니 5천 헥타르의 땅을 사는데 기존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럼 대충 얼마가 생산될지를 내가 알고 싶은 건데 이걸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근사적인 거라고 봐도 되고요. 뭐 직선을 하나 가장 가까운 직선을 하나 그었다고 치면 그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걸 하려는 거예요. 해보려고 다시 가서 예측 숫자.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앞에 있던 그 테이블인데 테이블 이러면 연도별 배추 생산량 선택하면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요. 숫자로 된게 이렇게 세 개죠. 나오고 그 중에서 가로축, 세로축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로축이라고 핵심 속성이 요 가로축이고요. 예측 속성이 세로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가로축은 면적. 가로축은 면적, 세로축은 생산량으로 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 그러면 좀 기다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화면 좀 작은 요 직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아,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질문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요 직선이 나왔으니까 적용하기. 그럼 이런 블록들이 생긴 거죠. 요 위에 거세 개는 똑같고요. 앞에 거하고 모델 차트 창 열기 닫기 이건 뭐 알지겠죠. 자, 그 차트 그 그래프 그걸 뭐 화면에 보였다 안 보였다 그거죠. 그다음 학습 조건이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이 좀 곤란하니까. 근데 이건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고 검정 데이터인데 잘못됐어요. 버그예요. 그다음에 아 똑같이 내가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직선이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아까 5,200 헥타르의 땅을 샀다. 그럼 생산량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고 싶다. 뭐 실제 그 데이터는 없지만 대충 요 직선에 가지고 판단했을 때요 5,200이면 대충 한 40만 조금 안 되게 생산이 될 거다라고 내가 예측을 할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요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정리를 하면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데,
면적이 있고 생산량이 출력이죠. 그 입출력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따지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그 축적한 데이터가 있겠죠. 실제 데이터가 여기 주황색 점으로 표시된 게 실제 데이터인데 그러면 입력하고 출력을 내가 알아맞춘 척적박사를 하나 만든다고 치면 척적박사를 하나 만들었다가 치면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똑같은 출력이 나오도록 계속 만들면 되겠죠. 얘를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출력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열심히 수집을 한 다음에 요 입력하고 출력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 다시 말해서 규칙 요 직선이 규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규칙을 찾아서 어떤 규칙을 찾아서 요 데이터들의 어떤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을 적용 사용을 한다. 그 얘기죠. 결국.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우리가 찾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X 값에 대한 그러니까 면적이 한 7200 헥타르에 왔을 때 생산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뭘 하는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거 똑같은 걸 이번에 이제 운전 배우기라는 걸 이제 활용을 해볼 텐데, 얘가 이제 우리가 라인 트레이싱 같은 걸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했죠, 기존에. 대충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이렇게 짠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짠 경우도. 제가 그 수업한 거는 이렇게 짜는 걸 가르쳐 드렸는데, 뭐, 기존에 이렇게 많이 짜셨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라인 트레이싱 하는 걸 이제 센서 하나를 사용해서, 라인 트레이싱 하는 걸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뭐죠?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준 거죠. 여기 규칙이잖아요. 어떻게 로봇이 움직이는 규칙. 이걸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머리를 열심히 짜내서. 기존의 방식은 우리가 규칙을 머리로 짜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했죠. 코드를 작성을 했고, 컴퓨터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규칙을. 그리고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죠. 데이터는 뭐냐면 여기서는 센서 값. 규칙을 넣어줬고, 어떤 센서 값에 대해서, 그럼 요 규칙에 따라서 계산이 돼서 바퀴의 속도가 이렇게 아웃풋 출력으로 이제 나오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이제 학습하는 건데 우리가 규칙을 사람이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하고 입력하고 출력만 이렇게 열심히 넣어줬더니만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머신러닝이죠. 기계학습인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라인 트레이싱을 배울 때 이렇게 우리가 직접 규칙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줬다면 그렇죠? 규칙을 입력한 거 아니에요. 입력을 해줬다면 이게 아니고 이번에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규칙을 찾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게요 운전 배우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거냐? 입력은 왼쪽 바닥 센서의 값, 그리고 출력은 왼쪽 바퀴의 속도, 오른쪽 바퀴의 속도 두 개. 이렇게 하는 요 데이터를 열심히 수집을 했고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죠? 운전을 잘하는 사람, 운전을 잘하는 사람 데이터를 계속 기록을 하면 되겠죠. 어떤 베스트 드라이브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센서 값만 이렇게 센서 값하고 바퀴 속도만 열심히 기록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제가 강의 자료에 넣어놨어요. 파일을. 실제로 수집하는 거는 토요일 날 수업할 때 해볼 거고요. 오늘은 미리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테이블로 그냥 불러오는 것만 해볼게요. 불러왔더니만 파일 올리기 driver.csv 파일을 갖고 와서 추가를 했더니면 이렇게 나왔어요. Left flow, 그 왼쪽 바닥 센서 값, 왼쪽 바퀴 속도, 오른쪽 바퀴 속도 값들이 이렇게 쭉 기록된 게 나오죠. 베스트 드라이브가 운전하는 걸 운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옆에서 열심히 측정을 한 거예요. 제가 기록을 했다.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죠? 규칙을 찾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일단 한번 그려보니까 대충 요런 이렇게 데이터가 찍혀 있더라. 가로축이 바닥 센서 값, 세로축이 왼쪽 바퀴 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는 가로축이 똑같이 바닥 센서 값이고, 세로축이 이번에 오른쪽 바퀴 속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 찍혔다. 요거의 상관관계로 직선을 대충 하면 이렇게 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테이블 이렇게 있는데, 핵심 속성, 가로축은 바닥 선색깔, 세로축은 왼쪽 바퀴 속도.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켰고요. 학습시켰더니만 요 직선을 잘 찾아줬죠. 직선을 잘 기록해 놓고요. 근데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Y축을 하나만 할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Y축이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두 번을 해야 돼, 두 번을. 이걸 꺼집어내고, 이거 그냥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꺼집어내야 돼요. 이렇게 꺼집어내고, 이번에는 오른쪽 바퀴를, 속도를 이렇게 다시 넣었어요. 다시 넣고, 다음 학습하게 하면, 이번엔 이렇게 나왔죠. 직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회계식을 잘 기록을 해놓고요. 결과를. 그럼 결과가 두 개가 있었죠. 자, 여기에 첫 번째 결과, 여기 두 번째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 그럼 여기는 뭐죠? X가 뭐죠? 센서 값이죠? X는 센서 값. 요 Y는, 첫 번째 Y는 왼쪽 바퀴 속도, 두 번째 Y는 오른쪽 바퀴 속도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구현을 하면, 요 센서 값은 요 바닥 센서 값이고, X 값, 곱하기 0.47. 더하기 5.1 한 개, 뭐라 그랬죠? 왼쪽 바퀴의 속도. 여기 넣으면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건 뭐죠? 마이너스 0.48 곱하기 바닥 센서 더하기 54.7. 요거 그대로 구현한 다음에 요 y는 뭐죠? 오른쪽 바퀴 속도.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됐죠? 그만이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렇게 얘가 학습을 해서 학습해서 스스로 찾은 데이터로부터 요 규칙을 스스로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찾아낸 규칙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아주 잘 움직이더라. 그 앞에서 우리가 이건 사실 라인 트레이싱을 배우고 나서 하면 좋은데 라인 트레이싱을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머리를 짜내서 규칙을 코드로 우리가 막 집어넣었죠. 그게 첫 번째 단계였다면, 이번에는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도록 한 다음에 그걸 사용을 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도 아주 잘 움직이더라. 더잘 움직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냥 코드로 짠 것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시예요. 학생들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학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을 찾고 그걸 적용한다. 그러면 요 규칙이라는 게 요게 이제 요 하나의 어떤 모델인데 요걸 모델이라 그러는데 요 직선이 모델일 수도 있고요. 요런 뭐요 가우스 빅스톤 모델이라 그러는데 일단 가우스 분포를 여러 개 중첩해서 뉴럴넷,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인공신경망을 모델로 할 수도 있죠. 모델은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요.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복잡한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기계학습할 때는 모델을, 어떤 모델을 사용할 거냐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초등학생이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모델을 정해놓고, 선생님이 정해놓고요. 모델은 직선이다. 정해버린 거죠. 이유는 알수 없지만. 혹은 인공신경망이다. 우리가 그냥 정해버린 거죠. 근데 각각의 모델들에는 이렇게 파라미터 A, B, C, A, B, 뭐 평균, 표준편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뉴런에서 어떤 웨이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미터로 존재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계학습을 통해서 학습하는 건이 파라미터를 찾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직선의 기울기 y좌회전을 찾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게 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 초중고에서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우면 되는 거고 일단은 직선이라고 치고 모델은 정해져 있다고 치고, 요 파라미터만 찾는 걸 이제 기계학습으로 해보는 거죠. 심지어 이런 것들도 모델이라고 할수 있어요. 앞에서 라인 트레이싱 우리가 만든 요것도 모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숫자들의 파라미터라고 보고요. 그걸 우리가 튜닝해서 찾아서 대입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델은 어떤 것도 다 모델이 될 수는 있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편집 숫자 세 번째 거 한번 봅시다. 똑같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테이블을 불러오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전국 초등학교 위치라는 데이터를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일단 살펴보면 뭐 학교 이름 지역도 있고 위도 경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국에 청소년 수련관을 네 군데를 짚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위치를 선정하면 좋을까? 그럼 전국에 이제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뭐 서로 싸움이 안 나려면 네 군데를 얼추 비슷한 그 가까운 위치에 있도록 배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룹핑을 하는 건데 차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걸 네 개의 그룹으로 여기 조금 떨어져 있는데 네 개, 제주도인가요? 새로 눕혀져 있네요. 지도가 제주도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남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위도, 경도 위도로 아마 새로 세워졌을까요? 위도, 경도를 했고 뭐 구분하지 않은 걸 이렇게 해서 찍어봤어요 차트로. 그러면 이걸 네 개 그룹으로 그룹핑을 해야 되겠죠. 네 개로 대충 우리가 눈으로 그냥 봤을 때는 여기 하나, 여기 한 그룹 하나, 여기 그룹 하나, 여기 또 그룹 하나, 이렇게 그룹 하나, 네개 그룹으로 묶이면 될것 같지 않나요? 이거 컴퓨터가 스스로 이제 그걸 하도록 해야 되는데. 테이블은 닫고 영문형 들어가서 군집 숫자 그게 군집 예, 그룹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군집화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러는데 자 똑같이 이제 여기 테이블을 전국 초등학교 위치 테이블을 세팅을 하고 그러면 숫자로 된게 위도하고 경도 두 가지였죠. 그다음 여기는 여기서 핵심 소스는 뭐냐면 이제 요거는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뭐 X축, Y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를 다 이제 선택을 했고요. 두 개를 다 선택하고 모델 학습하기 하면 이거 시간 좀 걸려요. 좀 시간이 좀 지나면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네 개로 그룹핑이 됐네요.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이렇게 네 개로. 그리고 각 군집의 중심점 잡혀 나왔죠. 이걸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네 개로 그룹핑이 됐고요. 얼추 그룹핑이 잘된것 같죠? 클러스트링이 자꾸 그룹핑이라 그러니까 군집화 정확한 용어를 씁시다. 군집화가 잘된것 같죠? 그래서 각각의 클러스터, 각각의 군집의 중심 좌표, 중심의 위치가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요 위치에 네 군데에다가 수련관을 지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이쪽으로 가면 되고 여기 있는 애들은 요 빨간색 중심 수련관에 가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학생 수를 따지지는 않아요. 그냥 위치만 보고 한 건데 뭐 학생 숫자까지 고려해서 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군집화예요. 클러스트링. 자. 그럼 적용하게 누르면 이렇게 블록들이 있을 거고, 딴 거는 아까 앞에서 다본 거고, 군집을 몇 개로 할 거냐? 이게 아까 앞에서 네 개로 한 거죠. 네 개의 군집으로 묶었다. 실제로 여기 아까 할때 여기 군집의 개수 있죠? 네 개로 했죠. 그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 보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건 중심점의 좌표 알아내는 거고, 그다음에 군집의 개수가 몇 개냐? 뭐, 네 개로 했으니 네 개겠죠? 위도 경도가 어느 군집에 속하느냐? 군집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느 군집에 속하느냐? 자, 그래서 그럼 프린트 해본 거고요, 이거는. 자, 그러면 요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지 요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개로 칩시다, 네 개. 군집을 네 개로 했다. 그럼 이렇게 네 개의 중심점이 초기 중심점이 있겠죠? 네 개가. 요거는 초기의 중심점 위치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뽑았다라고 합시다. 그럼 네 개가 일단 처음에 결정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 2번, 3번은 계속 돌리는 거, 뺑뺑이 돌리는데 2번은 요 까만색이 뭐냐면 실제 데이터예요. 실제 데이터. 실제 초등학교의 위치가 이렇게 분포 있다. 그러면 요네 개의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중심점이 누구냐?
각각의 점 기준으로 각각 점별로 가장 가까운 애가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얘가 제일 가깝잖아요. 여기에 속한다. 요 까만색 점은 빨간색에 좀더 여기 좀더 가까우니까 주황색에. 그러면 여기에 속한다. 얘가 제일 가깝죠? 그럼 빨간색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중심점이 가장 가까운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자, 요게 각각의 군집이 된 거고, 네 개의 군집이 된 거고, 요게 이제 2번이죠. 3번은 뭐냐면, 이제 군집이 이렇게 형성이 됐으면, 요 중심점의 위치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요 같은 군집에 속한 애들끼리의 평균 위치, 가로축, 평균, 세로축, 평균, 평균값을 구하면 됐죠. 그럼 얘 위치가 바뀌겠죠.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요 초록색에 속하는 애들끼리 가로 X축 평균, Y축 평균을 구해요. 그럼 위치가 바뀌겠죠. 빨간색도 마찬가지, 주황색도 마찬가지. 그럼 중심점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아까 요 실제 데이터들이 가장 가까운 어느 게 가까우냐가 바뀌겠죠. 중심점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뀌겠죠. 다시 2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는 아까는 주황색이 가장 가까웠는데 이번에는 파란색이 가장 가깝잖아요. 그리고 바뀌죠. 가장 가까운 게 뭐냐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다시 이렇게 바꿔놓고 또 평균구에서 중심점 위치 바꾸고 또 가장 가까운 중심점이 누구냐를 찾고 또 중심점을 평균에서 중심점을 새로 찾고 이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조금씩 바뀌겠죠. 언제 끝나느냐? 동역어거나 셋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데 뭐 같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동시에 다 만족시킬 필요는 없어요.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코드를 짜는 사람 마음이죠. 중심점의 위치가 더 이상 바뀌지 않을 때까지 계속 돌린다. 또는 각 데이터들이 이제 속하는 그 가장 가까운 중심점이 이제 있을 텐데 그게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이거는 좀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하겠다. 그렇죠? 첫 번째 거는 중심점의 위치 네 개만 우리가 관찰하고 있으면 얘가 더 이상 안 변하나 관찰하면 되니까 좀 쉬워요. 두 번째가 좀 어렵고 세 번째 거는 그냥 가장 쉽죠. 그냥 정해진 횟수만큼 그냥 나 100번 돌린다. 요걸 100번 하겠다. 100번 돌린다. 폼은 100번 돌린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게 이제 종료 조건이에요. 요렇게 끝내도 되고 100번만 돌리고 끝내도 되고 아니면 중심점의 변화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돌린다. 이렇게 해도 되고 2번은 좀 어려우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뭐 1번 또는 3번을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뭐 알고 지금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군집의 개수가 이거예요. 누구세요? 자, 군집의 개수가 이런 의미고 이제 요거는 중심점 기준이라는 거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좀 복잡해서. 이제 두 번째 example은 해양 쓰레기를 수집하는 건데 해양 쓰레기가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토요일 날 실제로 해볼 건데 일단은 수집된 데이터를 미리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데이터 불러오기 해서 ocean.csv 파일을 불러오면 데이터 이렇게 있고 XY가 있는 Z는 사실은 불필요해요. 엔트리 때문에 이제 제가 가비지 데이터 이렇게 넣어놨는데 쓰레기 데이터예요. 실제 사용하지 않는 원래는 X하고 Y 좌표 두 개면 X 좌표 Y 좌표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이니까. 그런데 Z는 사실은 왜 필요한 차트 그릴 때 이게 없으면 차트가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쓰레기 값을 넣은 거예요. 차트를 그리는데 점으로 찍어 봅시다. X 가로축은 X 좌표, 세로축은 Y 좌표. 그러니까 아까 얼추 비슷하게 보이죠? 아까 좀 짜부러져 보여서 그러는데 요거하고 요걸 좀 짜부리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아까 Z가 없으면 얘가 선택이 안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Z를 넣은 거고요. 실제로 사용하지 않지만 엔트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모델 학습하기 군집 숫자 똑같이 해서 여기 재단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XY를 가지고 2차원에서 우리가 그룹핑을 하겠다. 군집화를 하겠다. 이게 군집에게선 두 개로 했어요. 자, 모델 학습하기 하면 이렇게 딱 됐죠. 크게 보면 실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얘가 찾은 그룹핑을 군집화를 이렇게 두 개의 클러스터 군집으로 묶었고 잘 묶었죠. 그리고 그게 각각의 중심점에 좌표가 이렇게 된다. 실제로 매핑을 해보면 여기랑 여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데이터가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가 뭐냐면 센티미터 실제 데이터거든요. 여기 가로가 20cm, 세로가 20cm인데 여기 대충 요 위치 4.51 가로축 4.51cm, 세로축 9.08cm 그 위치고요. 요 위치 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수가로 그걸 이제 토요일날 해볼 거고요. 이런 그 군집화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만남의 장소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피자 가게를 어디다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피자집을 두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인구 분포를 보고 그룹핑을 해서 군집화를 해서 여기 하나 짓겠다. 그런 거 계획할 때도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요 공유기를 설치할 때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구글 지도에 보면 이렇게 마커가 너무 난잡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분집화를 해서 묶어서 하나로 표시하는 그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4시인데요. 굉장히 빨리 진행했네요, 제가.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고요. 그 다음에 요 인공지능 용어.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나올 텐데, 어쨌든 용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4시니까 4시 10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 용어 뭐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엔트리에 있는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적혀 있는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혹시 나중에 또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이게 뭘까 궁금하면 그때 뭐 다시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존에 있는 이제 것들 중에 이제 분류 이미지가 있죠. 이 부분을 들어가서 보면 그냥 쭉 지금까지 그냥 해왔는데 쭉 해왔는데 뭐 데이터 뭐 사진 넣고 모델 학습밖에 해서 뭐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원래 잘안 보이는데 여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뭐냐 도대체? 복잡한 그림이 나와버려가지고. 자, 이게 뭐냐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걸 살펴보려고 하면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내부적으로 그걸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요새 뭐 많이 들어보신 딥러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뭐 딥러닝을 그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제 뭐 이렇게 모델이 그 굉장히 복잡한 신경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아까 파라미터가 있다 그랬죠? 가중치의 웨이트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더블 요 웨이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입력이 들어가겠죠. 뭔가 숫자들을 쭉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출력값이 쭉 나오겠죠. 그걸 이제 우리 예측값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떤 숫자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Y 출력값이 나오겠죠. 뭔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까 직선. 실제 데이터들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직선에 의해 나온 Y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학습을 다시 시켜놓으면 직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직선에 입력을 넣어서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나오겠죠. 그걸 Y 해시라고 그러고 실제 데이터에 그거는 이제 Y라고 하고
학습된 결과에 의해서 예측된 값을 y햇이라고 했을 때 정답이 있죠. 두 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 예를 들면 아이고 지금 뭐가 많이 떠 있어서 아. 자, 여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들을 이제 예를 들면 오차 예를 들면 오차죠. 오차의 합, 오차의 평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쭉 다 합친 거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손실함수라고 그러는데 그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최소화 되도록 하는 어떤 최적화를 시킬 거고요.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되는 가중치, 이게 최소화 되는 가중치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뭐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나요? 일단 오차가 실제 정답하고 예측한 값이 오차가 가장 작게 되도록 우리가 어떤 가중치를 찾는다. 작게 만드는, 작게 하는 그런 가중치를 찾는다. 파라미터 값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아까 손실함수 손실함수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예를 들면 파라미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축이 파라미터 하나, 첫 번째 파라미터, 요게 두 번째 파라미터, 그 높이. 높이 방향이 이제 실제 손실함수 값, 오차의 합, 오차 값이라고 봅시다. 그냥 쉽게. 그러면 어디서 출발해서 오차가 계속 작아지도록 이렇게 쭉 내려가서 최고로 오차가 작아지는 지점에 도달을 해야 되겠죠. 산을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산을 쭉 내려가는데, 그러면 도착 지점 가장 최소 값. 최소값이 그 오차라 그랬으니까 오차가 최소가 되는 요 포인트를 향해서 쭉쭉쭉쭉 내려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럼 요때의 요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택하면 되는 거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오차의 누적값, 모든 데이터에 대한 모든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차를 다 합한 것,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쭉쭉 내려가는 걸 계속하는 거,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자, 그렇게 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끝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이겠죠.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가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수백 개, 수천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치면 이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죠. 그때 한 걸음 요거 다 계산해서 한 걸음 내려가고 또 다 계산해서 또 한 걸음 내려가고 하면 뭐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계산량이 많아서 그러면 그게 좀 그러니까 계산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요 웨이트 값 업데이트 하자. 두 개 차이는 뭐죠? 이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를 계산해서 한 번 업데이트하고 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해서 또 한 번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건데 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한 걸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한 개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앞에 거를 우리가 그 이름하여 그레디언트 디스트 메소드라 그러고 요거는 보통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 메소드라 그러는데 얘는 그리고 산을 내려갈 때 우리가 발만 우리 발을 쳐다보면서 한 걸음씩 이렇게 내려가는 것 똑같아요. 주위를 안 보고. 그래서 얘가 좀 그 내려가는 경사로를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바로 발끝만 보고 내려가다 보니까 막 왔다갔다 하면서 내려가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얘도 계산량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있고 얘는 계산량은 적은데 뭐 이렇게 막 왔다갔다 하니까 그래서 적당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됐죠? 이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 거라면 적절히 몇 개의 데이터를 M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 되겠죠. M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업데이트하고 또 M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중간을 취한 거예요. 이걸 이제 미니배치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 M 몇 개를 모아서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할 거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 배치 크기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 데이터죠. 훈련 데이터. 이렇게 넣어가서 넣으면 예측값이 나올 거고 뭐 오차를 구해서 그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가동치를 업데이트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들이 쭉 있을 거고 이걸 전체에 대해서 다 계산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개, M개를 잘라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예를 들면 M개를 가지고 이걸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또 M개를 가지고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M개로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M개 몇 개를 묶어서 할 거냐? 그게 배치 크기 16개씩 묶어서 하겠다. 요 개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좋게 나오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요. 보통. 그 다음에 요 세대라는 건 뭐냐? epoch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세대라는 용어를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왜 안 좋아하냐면 정확하게 보통 우리가 세대 그러면 genera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근데 사실은 epoch이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거 epoch을 세대라고 번역을 한 건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generation 세대를 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또 분야가 있거든. 예를 들면 유전 알고리즘. 그럼 유전 알고리즘하고 이어그 뭐냐 업데이트하는 이 방식하고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둘다 세대인데 여기서 세대하고 거기서 세대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죠. 영어로 하면 다른데 하나는 epoch이고 하나는 generation이니까 다른데 여기서 둘다 한국어로 세대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실제로 보면 세대라고 사용하는 논문이 있긴 한데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epoch이라고 써요. 영어 그대로 한글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깨름직하긴 해요. 어쨌든 틀린 건 아닌데.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아까 여기서부터 조금씩 내려간다고 그랬죠. 산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데, 아까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잘라서 묶음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다 썼어요. 다 썼는데 한 요만큼밖에 못 내려갔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다시 쓰는 거예요. 또 사용해서 다시 사용해서 또 내려가요. 또다다 썼으면 다 사용했으면 또 처음부터 다시 데이터를 주입해서 입력해서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요 훈련대 우리가 모아놓고 있는 이 훈련 데이터 전체를 다 사용했다. 그걸 하나의 epoch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 다 사용하면 epoch을 돌렸다. 네, 전체 데이터를 두번 사용했으면 이 epoch을 돌렸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데 30번을 하겠다는 거죠. 이 전체 데이터를 30번을 쓰는 거예요. 30번을. 그런 의미고. 이 학습률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업데이트를 할때 여기 앞에 곱하는 숫자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조금 내려가는데 얼마나 성큼성큼 이 초록색은 성큼성큼 내려가는 거고, 요 빨간색은 조금씩 내려가는 거잖아요. 요 숫자 곱하기 한 숫자를 작게 하면 조금씩 내려가겠죠. 장그름으로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요걸 크게 하면 큼직큼직하게 막 내려가겠죠. 그런데 너무 큼직큼직하게 내려가면 요 밑으로 못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이만 계속 튕기겠죠. 이렇게 안에서. 보폭을 너무 크게 하면 막 튕기니까 최소점까지 가기가 힘들고요. 또 너무 작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내려가는데. 그 차이가 있어요. 적절한 값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작게 하면 쭉 가다가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너무 크게 하면, 요 값을 너무 크게 하면 막 여기서 더 이상 뭐 튕겨,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가고, 그래서 머물러 버려요. 여기 쭉. 그렇죠? 적당한 값으로 하면 계속 쭉잘 내려가고요. 이걸 잘 적당하게 잘 정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값이 더 적절한 값이냐. 보통은 굉장히 작은 숫자로 많이 하는데 그건 결정하기가 이제 학생들이 하기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정해져 있는 거 0점 영향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라는 건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검증 데이터 비율. 이걸 또 클릭하면 이렇게 차트로 바뀌는데 이 차트가 뭐냐? 이 차트가 요금 ACC, Bell ACC 이렇게 적혀 있죠? 요건 뭐냐면 Accuracy 약자예요. Accuracy고 이거는 Validation 데이터에 대한 Accuracy, 요거는 훈련 데이터에 대한 Training 데이터에 대한 Accuracy, 요거는 Validation 데이터에 대한 Accuracy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럼 Accuracy는 뭐냐? 정확도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맞춘 거, 맞춘 게 몇 개냐? 예를 들면 이렇게 입력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실제로 분류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주먹을 넣었는데 주먹이라고 나왔으니까 맞다. 이건 뭐죠? 가위를 넣었는데 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볼을 넣었는데 보라고 했으니까 맞다. 가위를 넣었는데 가위라고 했으니까 맞다. 볼을 넣었는데 주먹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럼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맞췄다. 5분의 3, 0.6. 요게 정확도, accuracy예요. 요걸 그래프로 그린 건데, 그럼 가로축은 뭐냐? 가로축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F폭이에요, F폭. 이게 전체 데이터를 한 번 다 사용했을 때, 그때 accuracy를 계산해서, 요, 전, 넣어준 데이터분에 맞춘 데이터 개수. 그걸 점으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다시 봅시다. 전체 데이터가 있죠. 전체 데이터라는 거는, 이,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하고, 실제 테스트한 데이터, 요 두 가지죠. 다, 전체 통틀어진 전체 데이터라 그러고, 실제로는 여기 훈련 데이터, 여기 테스트 데이터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뭔가 이걸 측정을 해야 되니까 테스트 훈련 데이터 중에 일부를 잘라서 검증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테스트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의 차이점은 뭐냐면 검증 데이터라는 건 학습을 하고 있는 중에 사용 계산하기 위해서 즉 사용하는 데이터고요. 테스트 데이터라는 건 학습이 끝난 후에 학습이 종료된 이후에 테스트해보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요 훈련 데이터 여기 우리가 넣어준 요 전체 데이터에서 어떤 비율로 검증 데이터를 사용할 거냐. 0.25라는 거는 요 훈련 데이터 전체의 25%를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겠다. 이게 75%는 실제로 훈련을 시키고 25%는 검증을 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죠. 훈련 데이터를 이렇게 적당한 크기 M개로 묶어서 훈련시키고 요거 집어넣고 업데이트 요만큼 넣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한번 다 썼잖아요. 그럼 한 F4이 끝난 거죠. 한 F4이 끝나면 그때 검증 데이터를 넣어서 accuracy 계산하고 그리고 그래프에 점 찍고 다시 요 처음부터 다시 또 요 넣고 업데이트 넣고 업데이트 해서 쭈루룩 해서 또 다 끝났다. 요 F4이 하나 더 끝난 거죠. 두 번째 F4이 끝난 거죠. 그러면 또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서 또 점, 차트에 점 찍고 그 다음에 또 처음부터 해서 또 F 하나 끝나면 또 검정 데이터로 검정해서 계산 accuracy 계산해서 또 점 찍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뭔지 알겠죠? 이 파란색 accuracy는 훈련 데이터로 훈련을 한 다음에 훈련 데이터 자체로 그냥 accuracy 계산한 거고요. 요 주황색은 훈련 데이터로 훈련을 한 다음에 검정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게 요거예요. 이게 차이점 알겠죠? 그러면 검정 데이터는 항상 고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에폭마다 랜덤하게 다시 쪼개는 거예요. 그 비율대로. 에폭이 하나 끝날 때마다 검정 데이터는 새로 뽑아요. 랜덤하게. 25%를. 그래서 계속 바뀌죠. 데이터가. 자,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 뭐죠? 우리가 직선 그리는 거
예측 데이터에서 우리가 실제로 돌릴 때마다 그 직선의 방정식이 다르게 나온다. 실제로 해보면 계속 바뀌거든 조금씩.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바뀌어요. 그럼 왜 그래? 난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왜 바뀌냐? 실제로는 랜덤하게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그렇죠? 랜덤하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실제로 학습하는 데이터는 이만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랜덤하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매번 실제 훈련되는 데이터가 매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매번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조금씩 숫자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요 블록이 하나 남았는데 그 신뢰도. 신뢰도. 이게 무슨 의미냐? 신뢰도라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할 수도 있고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영어로 얘기하면 confidence. 요 영어로 하면 confidence거든요. 그러니까 예측된 그 레이블 결과 가위바위보 요 가위바위보에 대한 그런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 그림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출력이 가위 또는 바위 또는 보라고 대답을 한다. 셋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한다고 치면 얘가 내부적으로 막 열심히 계산해 때문에 가위 1 확률이 0.93, 바위 1 확률이 0.05, 보 1 확률이 0.02. 이렇게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죠. 요 숫자가 신뢰도예요. 컨피던스. 가위 1 확률.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받아들이기 더 쉽겠죠. 신뢰도라는 용어 좀 어려우니까. 가위 1 확률이 0.93, 바위 1 확률이 0.05, 보 1 확률이 0.02. 그럼 확률이 얘가 제일 높으니까 가위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요 숫자가 이제 신뢰도인데 이게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신뢰구간. 갑자기 신뢰구간이 나와서 여기 얘기하는 요 컨피던스와 같은 의미인데 보통 요 신뢰도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보통 이제 리그레션 아까 회귀 직선 그리는 거 그런 거 할 때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구간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요런 관련이 있다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여기 뉴럴 네트 이렇게 쭉 있는데 인공신경망이 쭉 있는데 쭉 지나서 나중에 여기 어떤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막 계산하는 거니까 어떤 숫자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 숫자가 여기서 이제 요 Z값이고 여기도 Z값, 여기도 Z값, 여기도 Z값이고 Z1, Z2, Z3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다 더한 것뿐에 그 자기 거 하나. 그렇게 하면 0.93, 0.05, 0.0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요거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하고요. 보통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실제로는. 실제 정확하게는 이게 확률은 아니지만 이론적인 확률은 아니지만 확률인 건 다 합하면 1이니까 확률인 것처럼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어쨌든 그냥 그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걸 이제 그냥 확률이라고 불러도 뭐 크게 뭐 무리가 있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회선인식에서 분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의 이제 신뢰도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정확도하고는 다른 거죠. 정확도라는 용어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신뢰도라는 용어가 어떤 건지. 신뢰도는 그 레이블에 해당되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정확도는 이 분류기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맞추느냐 얘가 그걸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엔트리도 사실 어느 순간에 이제 이걸 정확도라고 바꿔놨다가 뭐라 그래가지고 다시 신뢰도로 바꿨는데 어쨌든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정확도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신뢰도. 왜냐하면 요거는 요 예를 들면 사과 요 결과물이 뭐냐면 그 사과일 확률이 나오는 블록이거든요. 신뢰도죠. 정확히는 정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값이잖아요. 정확도라는 건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게 아니에요.
전체 이제 여러 개의 샘플을 넣어서 그 중에 몇개 맞췄냐는 게 때문에 하나에 대한 어떤 값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실례드라고 해야 된다. 텍스트하고 음성은 사실 똑같고요. 똑같고 그 다음에 분류 숫자에 보시면 아까 여기 이웃 개수는 설명을 드렸죠. 넘어가고 예측 숫자에 보시면 아까 하나가 더 이상 그렇죠? 예측 숫자를 조금 더 봅시다. 직선거리라는 건데 애출력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직선으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x에 대해서 어떤 y 값이 나오는 직선이겠죠. 요건데 빨간색 직선. 요 초록색 점이 실제 데이터고요. 똑같은 x 값에 대해서 요 초록색 값이 참값 실제 데이터고 빨간색은 그냥 예측한 값이죠. 요 직선 위에 있는 요 y 값이죠. 그래서 y 해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요게 실제 데이터고요. x하고 y. 그리고 y 해스는 요 빨간색 직선 위에 y 값이죠. 그러면 실제 y하고 빨간색 직선 위에 y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요 e, error, 오차라고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럼 그거를 제곱한 걸다 합하고 n으로 나누면 평균이 돼요. 제곱의 평균이 되죠. 제곱의 평균을 최소화하자. 그래야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제곱의 평균, 오차가 최소화 되는 그런 직선을 찾자. 그거죠. 요걸 계산하려면 실제로는 뭐 미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초등학교에 미분을 배우진 않잖아요.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우리가 찾은 직선이죠. 그래서 파라미터 아까 기울기랑 y절편 두 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찾았느냐 이렇게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이 파라미터 값을 찾은 거죠. 이렇게 찾았더니만 이렇게 됐다. 여기도 이런 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앞에 설명한 건다 똑같고 그래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스, 벨로스. 로스는 아까 얘기한 요 손실값. 그러니까 요 전체 오차값.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요거예요. 요 손실 함수는 사실 여기서는 오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또 수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분류를 하느냐 아니면 예측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손실 함수가 다른데 어쨌든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딴건좀 이해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제일 간단한 거 이제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실제로 요걸 계산한 게요요 값이에요. 로스 값. 이제 로스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로스를 계산해 본 거고 요런 걸 계산해 본 거고 요 주황색은 밸리데이션 데이터,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요걸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점으로 쭈루루룩 찍은 거죠. 당연히 그 학습을 하면 할수록 F폭이 가로축이 F폭이에요. F폭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제 떨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걸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니까 점점점 작아져야 되겠죠. 그 어떤 값으로 더 이상 안 작아지고 가능하면 제일 작게 되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파라미터 값을 아까 앞에 넣어준 이런 파라미터 값을 조금 조정을 하면 이 학습률이 딴 걸로 돼 있네요. 조정을 하면 이 그래프가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가장 좋은 또 파라미터를, 요 파라미터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가장 좋은 걸뭐 찾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뭐 시행착오로 이것저것 넣어가면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 그래프에서는 로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손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대충 다 용어를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엔트리에 나오는 용어는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하나 남았네. 결정 개수. 여기 이제
아까 그 직선 끊는 예측, 숫자 예측이라는 그 인공지능 기능이 블록 중에 결정 개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아까 요 직선이라는 게 반드시 이 직선이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거냐? 그렇게 제가 아까 앞에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약간 곡선진 게 더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모르는 일이죠. 해봐야 아는 건데 그거예요. 그래서 요 모델이 요 모델이 실제 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대표하느냐, 그러니까 예측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재는 척도예요. 결정 개수라는 게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요 y는 실제 데이터고요. 요 초록색 점 y 해서는 요 직선 위의 점이죠. 직선 위의 점. 요거는 평균값. Y의 실제 Y의 평균값.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여기 의미를 보면 만약에 예측값이 실제 값과 항상 같으면 이렇게 요 빨간색 위의 점하고 파란색 위의 점, 파란색 점이 항상 일치하면 원래 실제 데이터가 요 직선이었다면 그러면 항상 같으면 이건 1이 나와요. 왜냐하면 Y햇이 Y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거 분자가 0이 되니까 1이죠. 예측값이 항상 y 평균, y의 평균하고 요 직선, 빨간색 직선이 요 초록색의 평균하고 같으면, 항상 같으면 0이 나와요. 얘는. 뭐 대충 보면 여기하고 요것도 분모가 0이 되니까 무한대가 예측값이, 예측값이 요 y 해시 y 바하고 똑같으면 그럼 분자 분모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고 1 빼기 1은 0이니까 0이네요. 그래서 요렇게 돼요. 0하고 0, 1. 그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1에 가까울수록 요 빨간색 직선이 요 초록색 데이터를 잘 예측을 할 거다. 1이 가까우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블록에서 출력하는 곳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찾아낸 이 직선이 훌륭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에 가까울수록 훌륭하다. 잘 찾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결정 개수라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이제 군집이 남았군요. 군집에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아까 이게 진짜 중심점 기준. 요걸 또 설명해드릴게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중심점 기준이, 여기,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 고쳤네요. 중심점 기준이 아니고 초기 중심점. 첫 번째 중심점. 초기값. 중심점의 초기값. 초기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건데, 두 가지가 있죠. 사실은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딴건좀 복잡하니까 두 가지만, 가장 간단한 두 가지만 이제 옵션으로 선택할수록 해놨는데, 무작위는 말 그대로 그냥 무작위. 예를 들면, 군집에게서 세 개를 했으면, 첫 번째 중심점의 초기값 세 개를 그냥 무작위로 선택하는 거예요. 무작위로 선택해놓고 처음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가장 가까운 거 찾고, 그 그룹 내에서, 클러스터 내에서, 군집 내에서 또 평균값과 그다음부터 중심값은 그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는데 첫 번째 초기값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하는 게 있고 가장 먼 거리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세 개의 군집으로 군집발을 하겠다 했는데 랜덤하게 세 개의 초기값 위치를 랜덤하게 정하고 막 진행을 했더니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사실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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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로 묶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뭐 우리가 원하는 거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랜덤하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랜덤하게 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한번 봅시다. 데이터가 이렇게 9개가 이렇게 있고요. 군집을 3개로 하겠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사람이 진짜 성격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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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로 묶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면 랜덤으로 했어요. 랜덤으로 했다면 초기 중심과의 초기 값을 랜덤하게 이렇게 세 개로 정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정해졌다면 랜덤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정해졌다면 한번 봅시다.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가장 가까운 걸 찾는다 그랬죠. 얘가 가장 가까운 건 빨초파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건 빨강이죠. 얘는 당연히 자기 자신일 거고 얘는 빨강이 가장 가깝죠. 이렇게 묶이겠죠.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거예요. 얘는 초록이 가장 가깝고 얘도 초록이 가장 가깝고 얘는 파랑이 가장 가깝고 파랑이 가장 가까우니까 이렇게 묶일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같은 클러스터 내에서 평균을 취한다 그랬죠. 평균을 요렇게 요렇게 세 개의 평균은 빨강 요 위치죠. 요 세 개의 평균은 요 위치. 요 세 개의 평균은 요 위치. 변함이 없죠. 중심값이. 끝. 중심값이 더 이상 안 바뀌는 위치가 안 바뀌니까 끝.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세 개로 묶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건 요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랜덤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가장 먼 그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중심은 랜덤으로 선택을 해요. 아무거나 랜덤으로. 그래 얘가 선택이 됐다고 칩시다. 두 번째 중심점은 어떻게 찾느냐? 요 빨간색 첫 번째 중심점인 저 빨간색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것. 얘 아니면 얘죠.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거리가 같으니까 뭐 아무거나 둘 중에는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초록색.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심점은 어떻게 되는데 요 앞에서 찾은 요 두 개의 중심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 그럼 얘죠. 이렇게. 뭔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중심점이 정해지는 게 가장 먼 거리로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한번 보면 아까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얘 가장 가까운 거 얘보다 얘가 가까우니까 얘. 얘도 얘가 제일 가깝죠? 이렇게 얘는 요 까만색은 얘가 제일 빨간색 얘가 제일 가깝고 요 까만색은 얘보다는 얘가 가까우니까 얘가 더 가깝다. 여기에 속한다. 얘도 파란색이 가장 가깝고 얘도 파란색이 가깝고 이렇게 이제 묶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그랬죠? 각각의 그 군집 내에서 평균을 계산한다. 평균 위치를 요 세 개의 평균 위치는 요 중앙에 있는 얘죠. 요 세 개의 중심은 중앙에 있는 것. 얘 세 개의 평균도 중앙에 있는 것.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다시 각각의 포인트가 가장 가까운 중심점이 누구냐? 얘는 얘가 제일 가깝고, 얘도 얘가 제일 가깝고, 얘도 얘가 제일 가깝고, 얘도 제일 가깝고, 제가 가깝고. 이렇게 묶이고. 다시 평균을 구하면 또 그대로 제자리. 이렇게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변화가 없으니까 끝.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묶였다. 차이를 아시겠죠? 자, 이게 가장 먼 거리 초기값. 초기값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초기값. 초기 중심값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래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걸 선택하겠다 하는 게 요 가장 먼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선택할 때 여기서 기본값이 가장 먼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먼 거리냐 무작위로 하는 거냐 두 개의 차이점을 이제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던 거는 다 끝났고요. 요 두 개 보면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무작위로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먼 거리를 하면 이렇게 묶인다.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제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는데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천천히 진행할 걸 그랬나요? 시간이 이렇게 남을 줄 알았다면. 자, 토요일 날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실습도 해보고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따로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요일도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면 어제 11시부터 이렇게 제가 시간을 적어놨어요. 조금 더 정리를 했는데 보면 좀 쉬운 걸로 체험활동 수준으로 하는 걸 해보고
그다음에 모델 학습하는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응용적인 부분들, 오늘 이제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 가지고 뭐 아까 직선거리는 거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거냐, 꼰짓말하는 거 그런 걸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론적인 거는 오늘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토요일 날은 실습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50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준비물이 있는데, 일단은 요 실습을 이제 햄스터를 가지고 할 거니까 가능하면 햄스터 S면 좋겠는데요. 뭐 햄스터든 햄스터 S든 준비를 해주시고, 만약에 안 갖고 계시면 없으면 옆 동네에서 빌리세요. 네, 카메라는 있어야 되고요. 뭐 노트북이면 노트북에 카메라가 있을 거고, 그냥 데스크탑이면 카메라를 하나 USB 카메라가 아무거나 붙이시면 되고, 활동지를 제가 미리 올려놨어요. 활동지를 인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햄스터스쿨에 가시면 여기 지금 가장 최근 버전 1.8.4 버전을 설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구할 수 있으면 구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빨대 한 개, 스카이 테이프 요 정도. 여기에 어디 있냐 하면 활동지가 여기. 지금 거기 알죠? 대회 사이트, 이솝 사이트 아시죠?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활동지를 미리 인쇄하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도 미리 설치해 주시고, 그날 토요일에 뭐 이런 거 설치하고 인쇄할 시간 없으니까 미리 해 주시고,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면 토요일날 이제 바로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뭐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질문이 없나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